새로 오픈한 가게인데 지금 성비를 따져가지고 뭐 적당한 가격에 의자를 사긴 했는데 마무리가 좀 안 좋네요. 이런 의자들이 특히 예상 못했던 게 이런 부분 날카로워가지고 손님이 이래 자꾸 의자를 빼야 되는데 이 부분 끝 마무리 처리가 제대로 안 되놓으니까 날카로워. 이게 손이 베이거나 심하게는 가시가 박힐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날카로우면서도 약간 오돌토돌해요. 그래가지고 옷이 걸려요. 얇은 니트 같은 직물류의 옷을 입은 손님들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니트 그 옷이 올이 나가는 경우가 몇 번 발생했습니다. 요거를 어떻게 사포나 아니면 끌 뭐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줘야겠습니다. 한 요 정도 페퍼가 적당하겠네요. 자, 요거는 작업한 부분이고 약간 다르죠? 날카로운 부분을 사포로 몇 번 문질러 줬더니 그 부드러워졌네요.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.